이름이 이보이레였어요. 입구부터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. 이 집 좀 보세요. 너무 이뻐요. 우산 디스플레이 한 거 보소. 작품이야. 이것도 왜 이렇게 예뻐? 디스플레이가 장난 아닌데 진짜 작품이야 작품이야 작품. 아무튼 뭐야 왜 이렇게 예뻐? 다 예쁘네. 와, 내가 딱 좋아하는 예쁜 동네예요. 아, 진짜 유럽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아. 정말 평생 여행에도 모자라. 너무너무 예뻐. 그 중에 스위스, 프랑스, 독일도 진짜 예쁜 곳 많아요. 독일이 우리나라에 별로 안 유명한데 진짜 도시마다 예쁘고 진짜 추천 추천.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어, 뭐야 이것도 예뻐. 아, 예술이야 이것도. 아, 너무 예뻐. 다 예뻐. 아, 진짜 예뻐.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예뻐. 짠. 아, 젤라또. 아, 이거 맛없는데, 모뱀피. 아, 왜 이걸 팔지? 날씨가 따뜻해서 젤라또를 딱 먹으면 좋은데, 젤라또 가게를 여기서 가려고 아까 이용해서 안 먹었는데, 여기 젤라또 가게가 없더라고요. 또 뭐야? 아, 진짜 다 예뻐요. 웬일이야? 프랑스 100대 예쁜 마을 선정될 만하네. 아니 그냥 동화 속 마을이잖아요. 동화 마을. 너무 예뻐. 어떡해? 간판도 다 예쁘고. 아, 마치 헨젤과 그레텔 집 같아. 진짜 웬일이니?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예쁘다. 완전 몰랐던 동네인데. 가게야. 개귀여.
오? 아이스크림 푸시가 있는데? 아 진짜 너무 예뻐. 어떡해. 문 닫았어? 아니 화요일인데 문을 닫았지? 무슨 일이에요?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는데. 짠. 어떡하게. 괜찮아? 정말 이거는 필수로 남겨야 되는 동영상 필수 동네다. 너무너무 이쁘다. 유럽은 진짜 다 너무 동화 속 나라 세트장 같지 않아요?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살아. 아, 여기 사진 찍기 딱 좋네. 딱이야, 구도가. 이렇게. 골목 하나를 걸었고, 이제 다른 골목을 걸어봐야지.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곳이 좋은 곳에 사시네요. 부럽습니다. 와, 이건 또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? 이건 또 뭐야? 지금 다른 골목으로 구경하고 있어요. 와 진짜 여기서는 사진 천장도 찍을 수 있겠다. 빠동 빠동이 미안하다는 말이었나? 뭐야 이것도 너무 이뻐. 어? 젤라또다 젤라또. 젤라또 발견. 스위스보다 싸지 않을까? 하나에 얼마? 3.2불. 하나에 3유로. 역시 스위스보다 싼 것 같아요. 바나나? 뭐가 맛있을까? 이거 뭐지? 뭐가 맛있을까요? 이거 뭐야? 이 저런 거 뭐야? 아, 면사파? 솜사탕 말? 저 뭐야? 배 맛인가 보다. 결제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동영상 먼저 찍을게요. 아, 하나는 3유로, 두 개는 5유로, 세 개는 6유로. 몇 시까지야? 3시 40분이니까 벌써 문 닫지 않겠죠? 아, 지나가는데 들어갔어 할아버지. 기분 나빠. 어머 이건 또 뭐야? 이렇게 이쁜
요새 이게 성인가? 설마? 진짜 이렇게 작은 성이? 교회인가? 아, 교회였어요. 그럼 그렇지. 성은 어딨지? 딱 유람선 내리면 1시간 구경하고 탈 수 있게 1시간 뒤에 차편이 있더라고요. 아, 이 햇살에 받는 나무색, 나뭇잎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여기도 너무 예뻐. 진짜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. 너무 예쁜 것을 보니까. 너무 예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? 오, 이 골목 봐. 아, 진짜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쁘단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. 사진을 찍느라고 잠시 멈췄어요. 정말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. 너무 다 예뻐요. 다. 어? 건물.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정말. 골목골목 다 봐야지. 꽃길을 지나서